정부와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와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했죠. 해가 거듭할수록 이용객은 늘고 있는데요.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요금이 비싼 민자도로는 효과가 더 컸습니다. 첫 소식 이영구 기자입니다.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. 추석 당일 교통량은 607만 대로 작년보다 3.2% 증가했습니다. 인천에선 요금이 비싼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효과가 컸습니다. 먼저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객은 추석 전날부터 11만 명 이상 이용했습니다. 추석 당일엔 13만 명을, 추석 다음 날엔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평소 6만 7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 감안하면 이용객이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. 인천대교 이용객도 증가하긴 마찬가지. 23일엔 5만 2천 명 수준이던 이용객이 25일엔 7만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. 5만 2천 명 정도 이용하는 평소보다 40%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인천 지역 3개 민자터널 이용객도 증가 추세입니다. 통행료가 면제된 지난해 추석엔 19만 9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. 올 설에 이용객이 21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추석엔 2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지난해 추석보다 16.7%가 는 겁니다. 통행료가 면제된 사흘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2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.3%가 줄었습니다. 특히 추석 당일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커 민자도로 이용객 증가 현상과 반대 추이를 보였습니다. 결국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넘어온 상당수 시민이 해외가 아닌 영종도에서 즐기다 간 것으로 풀이됩니다.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.